요나서를 한번 더, 요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을 당시에 아주 그 니느웨라는 큰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국가가 다 도시국가죠.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그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왜? 그 니느웨는 그 당시 막강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국가는 그 당시 어떻게 주위 약한 나라들을 다 치고 해가지고 다 착취해가지고 흥청 뭐요 망청 호화롭게 흥청망청 사는 아주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기에 들어와서 니느웨 사람들은 막 그냥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어떻게 해요?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니느웨 그러면 가장 악한 곳이요, 악한 사람들. 그래서 니느웨라 그러면 온 그 당시 사람들이 고개를 슬레슬레 흔든다. 자, 그래서 그것을 쳐서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쳐서 외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를 자꾸 그렇게 악독한 놈들이니까 가서 치라. 가서 어떻게 묵사발 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걔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그들을 깨달아서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부탁하고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다. 요나는 그게 싫어. 요나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하는데 그게 싫어서 막말로 하면 어떻게 한 거요? 토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말 안 들었어. 하나님 말 안 듣고 어떻게 해? 토껴. 토꼈어.
그래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나는 도망간다. 그런데 이 다시스로 가려면은 요빠라는 곳으로 가서 그 요빠가 항구예요. 거기서 배를 타야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어. 그래서 요빠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배표를 사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네? 하나님 열 받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지자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어떻게 해요? 토끼였어. 말 안 듣고 토끼는 것은 우리가 뭐 없다 그래요? 겁도 없지. 겁도 없이 토끼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사명을 주고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토끼였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는 어떻게 토끼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우습게 봐야 토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아, 겁도 없을 자식이. 겁이 있으면 토끼 안 토끼야? 뭔 토끼죠? 그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참 재밌는 선지자예요. 이 요나는 간땜이가 부었어. 간땜이가 부어가지고 토끼일 줄을 아는 선지자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 치고, 이렇게 토끼는 선지자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토끼였어. 희한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간땜이가 부었고, 겁이 없다. 그런 이유는 뭘까? 그렇지. 하나님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저 니느웨 사람들이 이게 큰일 났구나. 어? 큰일 났구나. 네가 가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그걸 원하신다. 라고 가서 좀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게 싫어. 왜 싫었을까? 자, 첫째, 요나는, 요나가 간땜이가 붓고 겁이 없는 것은, 요나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예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볼 때는, 요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니느웨가? 저런 새끼들은 말이야. 하나님이 확, 뭐요? 쓸어버려야 돼. 아주 나쁜 새끼들이야. 응? 그러니까 여기에 요나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일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게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안 그런겨?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아멘, 뭐, 하고 박수를 쳤어도, 또 상황이 벌어지면 또 뭐예요? 그런 놈은 그냥, 응? 어떻게 그런 놈을 살려도, 이러는 요나도 부족한 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요나가 무엇일지라도, 선지자일지라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요나를, 이런 요나를 선지자로 삼아주신다는 이것도 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참 멋져요. 그래서 요 단 요 한 두 줄만 읽고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모르고 읽으면 뭐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뭐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데 알고 보면은 참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저 니느웨 같은 놈들은 뭐요? 싹 쓸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길래 요나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이라도 저 니느웨 같은 놈을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사랑을 진짜 깊이 깨달은 것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탄에 불러서 아 아무래도 그 니느웨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모양이다 하고 탁 갔더니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 얘기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뭐예요? 거렁거렁해. 그러니까 그러면 요나가 가서 외치고 싶었던 거는 뭔데? 너희들은 죽었다. 이거를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요나한테 뭘 부탁하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가서 좀 잘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할 때는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난 도망가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선지자 꼴도 참 네? 걸러먹었고 니느웨도 뭐예요? 걸러먹어서 이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요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니느웨를 뭐예요?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족한 요나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깨우치게 하시고 니느웨도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나 꼬라지도 그렇고 니느웨 꼬라지도 둘 다 멸망할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한대로 그냥 토해버렸어.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 얘기가 요나서의 얘기입니다. 아세요? 그게 요나서의 사랑이거든. 자, 그 배를 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끊어지게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이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대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나님이 일으켰을 수도 뭐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누가 한 거를 누가 한 걸로 얘기를 기록을 자주 한다고 사단이 한 거를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 그거 공부 잘 했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불기 시작해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다.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 각자 신을 부른다. 우상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집니다. 배가 이거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맨 아래 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이 든지라. 배짱도 좋다. 요나는 하나님 안 불러. 안 불러. 그래서 온 배 탄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믿는 숭배하는 신 이름을 부르고 다 그래야 되는데, 네. 바람이 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한 사람이, 네. 선장이 혹시 이 기도를 안 하는 놈이 있을까 봐. 온 배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선장이 요나한테 가가지고, 너는 어떻게 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죽지 않게 하실지 어떻게 아냐?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는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나쁜 문제는 다 왜 일어난다고 생각할게? 그 배 탄 사람 중에 어느 놈이 죄가 뭐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그 신이 그 사람을 벌 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폭풍이 잦아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 때문에 어느 놈 때문에 이 폭풍이 이렇게 왔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주려 그러냐. 그래서 제비를 뽑자 이렇게 됐어요. 그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아 요나가 걸렸어. 딱 걸렸어 그냥.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자, 유대인이라 이 말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지금 토끼고 있는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와, 이 요나 때문에 이게 폭풍이 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나 하리라.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뭐예요?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 이유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이유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던져라.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완전히 작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도 니느웨 같은 놈을 살려둘 수는 없고 또 뭐예요? 자기가 토끼였으니 이제는 자기 같은 놈도 살려두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나를 물속에 던지라. 그러면서 왜? 나는 그래도 기도하기는 싫다. 아, 요나가 배짱이 좋아요. 그렇죠. 배짱이 좋은 이유가 뭘까?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하여튼 요나는 진짜 웃기는 선지자예요. 그 하나님한테 빌지도 않고 던지라. 뭐 죽으면 죽지 뭐. 참. 꼴통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더 점점 더 그냥 흉용함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니 이 사람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이거 하나님이 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조건적이지. 그렇죠? 여러분도 보세요.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도 이거 딱 물어보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은 어떤 장난을 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시키기 위하여 이런 장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한 거요? 성공한 겁니다. 요나가 못됐으니까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 집어 뭐요? 던지니까 그러면 되었다. 이제 나 이제 요나를 잡았다. 그래서
사단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항상 하나님이 한 수 위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도 이제 집어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고 이제 요나는 물 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할까? 물에 빠진 요나를 구원하죠. 그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나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큰 뭐예요? 큰 고래. 예, 이 막 뱃속이 막 운동장만 하면. 여러분, 그 뭐 고래, 큰 고래는요, 대단합니다. 물고기를 뭐 한꺼번에 뭐 한 1톤씩, 2톤씩 먹는 거 있어. 그 뭐 요나 하나쯤이야, 뭐. 그래서 물 전체를 어떻게 빨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물은 쫙 내뱉어요. 그럼 뭐 위장이 뭐 굉장히 넓은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래서 요나 때문에 다 살았어. 아시겠죠? 이 얘기는 이제 성경을 보면 요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에 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각 온갖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다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어떻게? 배에서는, 살아있어, 배에서는 기도하라 그래도 뭐요? 기도 안 하고 배짱을 부려 샀더니, 이제, 물에 사람들이 던져버렸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자, 내가 받는 고난은 이하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을 하셨다. 내가 죽음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성경에서는 이 물, 이 물결, 파도 이런 걸 다 사단의 세력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게 이제 멋있는 기도예요. 사실 요나는 쫓겨난 것도 아니야. 지가 토끼였지. 그렇죠. 그런데 이 자식은 쫓겨났대.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이게 복음이야. 아시겠죠? 자기가 토끼고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뭐예요? 바라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뭐요? 아니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야. 예. 이게 요나의 믿음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은 묵사발이 났을 때 나타난다. 아시겠죠? 잘 나갈 때는 진짜 이 사람 믿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물이 나를 둘렀고 영혼까지 하였으며 그 다음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죽음까지 내려갔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이 요나는 하나님이 싫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뭐요? 싫어서 토켰어. 토끼다가 배짱 부렸어. 아, 나를 물속에 던지면 된다. 그래도 나는 이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산 하나님은 요나를 뭐요? 살렸다 이거예요. 요나는 뭐를 경험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자기 같은 놈을 살리다니. 내가 토끼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를 살려준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요나도 이제 뭐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사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런 이론은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경험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경험은 지금 이제야 해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내 영혼이 피 속에서,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런 나 요나가 기도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떻게 이런 형편없는 나 같은 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가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자기를 얘기합니다. 나 같은 놈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께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게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니이다. 그래서 자기 같은 놈 하나님을 싫다고 등 돌리고 토낀 자기 같은 놈의 구원을 해줄 사람이 없지만 오직 자기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땅에 올라갔어. 자, 이제 요나는 뭐를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였지. 이제 요나는 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 그렇게 타락한 썩어빠진 니느웨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는 줄을 뭐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됐어. 요나는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꼭 같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토낄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는 토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요나야, 네가 니느웨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성과가 좋고 성공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야. 일단 요나부터 하나님이 이런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 하면 내 같은 놈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난 나 같은 놈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다음에는 토끼지 않고, 여러분, 토끼여도 살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도 토낄 수 있어, 없어? 토낄 수 있어. 근데 이제는 안 토껴. 지금 토껴도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래. 토끼, 아직도 토낄 수 있어. 그러나, 다시는 뭐예요? 토낄 생각은 없어. 니네로 가니라. 자. 그래서,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루 길을 향하며 외쳐 가르대. 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사단이 이 니느웨 성을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40일 안에 하나님께로 뭐요?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자기 토끼 얘기하고, 예? 자기가 물속에, 예? 물에 빠진 얘기하며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기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설명을 해줬어. 자기 경험한 대로.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 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정말 너무 뭐예요? 너무 타락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왕도 이제 아 우리가 너무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래서 이제 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제 정말 우리가 참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심했잖아.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 하신 재앙을 내리지 뭐요? 아니하고 니느웨를 구원하셨다. 자, 요나의 기분은 어땠을까? 참, 이 요나서가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장 나옵니다. 요나가 뭐지? 열받았어! 요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고 자기 같은 놈도 뭐예요? 구원했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막 하나님 시킨 대로 외치긴 외쳤지만은 니느웨 사람도 돌아올 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는 뭐요? 멸망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것들이 뭐요? 구원을 받았어. 막상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고 보니까 요나는 지금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우와, 멸망하나. 그래가지고 요나는 하나님한테 또 투정을 부려. 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토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니느웨 이것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나는 산맛 없소.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달게 해야 돼. 네, 달갠다는 말 알아요? 달랜다는 건 경상도 사람 달갠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네가 왜 화를 낼 수 있나냐. 참 이게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는데 같이 기뻐해야지. 저 시간만 너는 왜 화를 내?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요나의 이 응석받이 이 억지쟁이를 꼴통을 달래는 거예요. 아, 그 왜 화를 내냐? 그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더라. 그래서 요나는 지금 더 높은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올라간 거요. 그냥 하나님이 다 때려 부시는 것을 보면 자기 뭐요? 속이 할 텐데, 그거.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때려 부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요나 같은 심보를 가진 교인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영원히 불타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그건 없다. 사람은 죽으면 다 먹으러 돌아간다? 그럼 화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 놈들이 말이야, 벌도 안 받고 말이야, 그냥 흙으로 씩 돌아가면 너무 말이야, 자기들은 억울하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없다 그러면 화낸 사람들 꽤 많아요. 그 뭐 화낼 일도 아닌데. 그렇죠. 저기 없다 그러면 자기들도 좋아해야 될 판인데. 참. 자,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박 능쿨을 줍니다. 근데 그 요즘처럼 그 지방이 여름에 엄청 덥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박능쿨을 준비해가지고 쫙 박이 쫙 자라서 요나가 너무 더울까봐 더위 먹을까봐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시며 그런 요나를 또 하나님은 어떻게 박능쿨을 만들어 가지고 그늘을 지게 해서 요나를 또 괴롭지 않도록 참 그러니까 하나님 막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요? 와, 여기 박능쿨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잘, 와,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이 박능쿨한테 고마워한 고마워. 아, 그리고 좀 있다가 요나가 이제 이야 이제 그늘이 좀 져서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도 참 재밌는 분이죠.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서 벌레를 준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시니 곧 뭐요? 시들어 버렸어. 자, 그래서 이제 요나는 또 동산 위에 또 올라왔어. 그 성읍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그날 해필이면 뭐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아이고 좋겠다 더워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니다. 아, 요나는 네가 참, 좀 끄떡하면 너요. 죽고 싶대, 이 자식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박능쿨이 시들어 부른데 왜 그렇게 너는 화를 내냐? 그가 대답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자로 합당하나이다. 그래도 난 성난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라사대, 네가 밭 키우려고 물 주고 수고한 거 있냐? 없지? 네가 수고도 안 한 박능쿨이 쪽, 네가 수고를 했다면 그거 키운다고, 흙 파가지고 씨를 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금방 벌레 때문에 죽었다면, 그러면 좀 몰라, 열받을 수도 있지만, 네가 수고한 거 뭐요? 하도 없는 거야. 내가 그 그늘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키우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네가 그렇게 뭐요?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린 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영원한 할 말이 있어 없어. 그때부터 요나가 진짜 착한 선지자가 되었답니다. 아시겠죠? 네. 참, 이 성경 보면, 성경 이런 희한한 얘기가 다 있는 걸 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나의 상당히 코믹하기도 하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까지 기록해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박수를 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